안녕하세요. 황코입니다. 와, 벌써 2020년이 되었네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하고 구독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에는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꿀팁을 같이 전해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요즘 휴대전화 가격 만만치가 않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뭐 이런 아이폰 11 프로 맥스 뭐 요놈도 한 170만원 정도 합니다. 170만원이면 디펜더 안심케어 테이프 남노경용 대형 기저귀를 한 20매짜리를 한 150통을 살 수가 있어요. 낱개로는 한 3000개 정도 구매할 수가 있네요.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핸드폰 가격 때문에 지려버렸기 때문이죠. 이렇게 고가의 휴대폰 이렇게 고가의 휴대전화 케이스는 입맛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하죠. 난 뽀사조도 예쁜 거 필요하신다는 분들은 뭐 이제 뽀이족이라 해서 뽀사조도 예쁘죠. 내가 방금 지어냈습니다. 철갑을 두를 만큼의 보호에 힘쓰시는 분들은 뭐 이제 철보족 뭐라는지 모르겠네 내가 또. 하지만 필름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입맛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한데 필름 같은 경우는 거짐 선택의 여지가 없죠. 뭐 가격이 비싸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단순히 네이퍼의 아이폰 11 프로 맥스 뭐 보호필름이라 검색하면 5,000원부터 상위 링크까지 되게 많고요. 아니면 뭐 갤럭시 S 뭐 10까지 나왔나요? 뭐 11까지 나왔나? 아무튼 갤럭시 S 뭐 보호필름이라 검색하시면 되게 많이 나와요. 2,000원에 7,000원에 사시면서 1+1으로 구매하신 다음에 잘 샀다고 아 잘 샀어. 배송비 무료 배송이야. 아 잘 샀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진짜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좀 보여줄까? 어떻게 뭐 아무튼 보여드릴게요. 단순히 네이버 여기서 보시면 네이버 쇼핑에서 최저가로 검색하면 조금만 더 아래로 좀 내려볼게요. 그러면 290원짜리가 보입니다. 이거 볼까? 하고 눌러보죠. 에이 290원에 옵션으로 1,000원 2,000원 붙이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정작 지금 요 사진 보신다시피 320원 추가하면 하나 가능합니다. 구매가 뭐 장당 한 610원 정도 나오네요. 배송비 2,500원 당연히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죠. 에이 그래도 뭐 5,000원짜리가 성능이 더 좋고 더 두꺼운 거 아니냐 하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떨어뜨리면 깨지잖아요. 필름 손도 베일 수도 있고 뭐 귀에 이렇게 유리가루 매면 뭐 얼굴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액정 보호 필름 같은 경우는 유리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필름 형식으로 해가지고 많이들 썼지만 요즘 다 유리 형식으로 나오니까 깨기면 교체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대놓고 비교 말씀드릴게요. 여기 나오는 제품이나 5,000원짜리 6,000원짜리 제품이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박스 가리한 거예요. 안에 내용물의 스펙은 거짐 다 똑같고 대부분 한 업체에서 만들거나 다른 중국의 여타 공장에서 만들어서 유통되는 업체가 많습니다. 뭐 일단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겠죠. 뭐 성능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사진들을 쓰면 제가 이제 고소를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진을 쓰면 안 되고요. 자막으로 그냥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로 뭐 비산 방지라고 해요. 깨지면 유리가 파편이 안 튀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나와 있죠. 당연히 이제 필름이 붙어 있고 코팅까지 같이 씌워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상 방지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부분이죠. 그리고 뭐 지문 방지가 되고 뭐 코팅 머시기가 들어갔다. 뭐 필름에 당연히 코팅이 들어가 있으니까 외부 충격으로 쓰여주는 뭐 다중 구조? 당연하죠. 뭐 접착제 코팅이 붙어 있고 그 위에 필름도 씌우고 뭐 또 씌우니까 뭐 다중 구조로 되어 있죠. 하지만 보호 필름을 끼는 것 자체가 외부 충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끼는 거잖아요.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경도 9H 다 똑같아요. 경도 9H는 할 말도 없고. 여기서 또 보여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610원 주고 산 필름입니다. 거짐 한 10개 샀어요. 이제 여자친구도 같이 붙여주려고 해서 여자친구도 한 5개 정도 샀고 제 거 한 10개 샀고 해서 뭐 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요거를 제가 또 인스타그램에 한번 꿀팁 해가지고 올려드렸는데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더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더 영상으로 촬영하게 되었고요. 핑거프린트 프루프라고 해가지고 뭐 지문 방지, 스크래치 프루프, 그게 아니라 프루프죠. 예, 요거 뭐 스크래치 방지, 뭐 익스플로전 프루프, 요거 파손 방지, 뭐 스무지? 수분 방지 뭐 이런 뜻이 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케이스가 뭐 좀 조촐하죠. 그리고 꺾으면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히 다뤄야 되지만 이 업체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뭐 모자이크 처리해주면 좋겠어요. 들려나?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 아이폰 저 요거 케이스밖에 안 쓰거든요. 제가 핸드폰을 되게 험하게 쓰는데 요거 쓴 이후로부터는 핸드폰 액정이 깨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굉장히 가성비 좋습니다. 한 2, 3만원 정도 하는데 안 깨져요. 필름만 한 번씩 잘 부착해주면 될 것 같고 뭐 요 제품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이 케이스 사면서 공짜로 받은 거긴 한데 보면 똑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랑
여기 보시면 9H 경도, 뭐 크리스탈 클리어, 슈퍼 스무스 엣지, 뭐 라운드 공면 처리라고 하죠. 스펙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안에 들어있는 구성품의 차이가 있겠죠. 알코올 솜이 들어있다든지 아니면 먼지 뭐 제거하라는 테이프 정도 조금 들어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품질은 똑같은데 왜 가격이 다른지에 대한 의심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공산품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특히 이와 관련된 영상은 유튜브에 사막여우TV라는 유튜버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이제 와디 증가, 와 이디 증가 뭐 참교육 하는 영상 관련해 가지고도 뭐 영상 재밌더라고요.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산품을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건 대부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대부분 붙어 있고, 왜냐면 인건비가 좀 많이 저렴하니까요. 중국에서 생산된 게 국내로 이제 유통돼 가지고 국내에서 판매가 되는 형식으로 대부분 시장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허나 이렇게 저렴하게 들어온 제품들도 박스 가리를 하더라도 뭐 실정법상 단서가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이 같은 경우는 뭐 불법도 아니에요. 당연히 뭐 매입하신 분들이 자기가 팔고 싶은 가격에 판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자유시장의 원리고 기본 이치죠. 시장의 기본 이치이기 때문에. 근데 뭐 10배를 남겨먹든 20배를 남겨먹든 뭐 본인의 마케팅으로 인해서 판매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비판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먹고 살기도 팍팍하고 돈도 나는 세상, 뭐 현명한 소비를 하라는 취지에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으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요즘같이 인터넷 발달로 가격 비교가 너무 쉬워지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컴퓨터 전문 매장을 운영을 하는데 부품 검색만 하면 인터넷 가격이 나와버려요. 근데 인터넷 가격을 맞춰주는 동네 컴퓨터 가게가 있다고 하면 그 업체가 대박인 겁니다. 진짜 멋있는 거예요. 왜냐면 매장을 운영을 해야 되면서 전기세 내야 되지, 가게 월세 내야 되지, 인건비 들어가야 되지, 돈 들어갈 때는 천지 빽깔입니다. 세금도 내야 되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가격 비교가 되게 쉬워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특히 알리바바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이 중국에 이제 대형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직교가 되게 쉬워졌죠. 그래서 오늘날 도매 가격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내가 i5 9500F를 살 거, 아 9400F를 살 거야. 가장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도매가는 더 싸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네이버 최저 가격이나 도매 가격이나 차이 없습니다. 해봤자 500원, 1000원?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컴퓨터 부품을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은 인터넷에 최저가를 부품 개당으로 해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내가 왜 이야기까지 또 넘어간지 모르겠는데, 다시 본론으로 또 들어와서 알리바바에서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리바바에서 아이폰 11 프로 프로텍트 글라스라고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그러면 맨 첫 상위칸에 $0.26에서 $0.36 이렇게 나오네요. 뭐 최소 10개부터 구매가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당연히 이제 뭐 10개만 주문한다 치고 제일 비싼 $0.36를 해서 넣으면 한 $3.6 정도 나오네요. 뭐 환율 계산하면 4,000원 정도. 당연히 배송비는 따로 붙어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충분히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한국에서도 600원, 700원짜리 이렇게 휴대폰 보호필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600원, 700원에 판매하시는 분들은 뭐 얼마 안 남겨 먹더라도 많이 팔겠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좀 약간 좀 착한 업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놈의 박스갈이 뭐 파는 사람의 마음이지만, 좀 더 알아보고 구매를 한다면 우리의 소중한 지갑에 스쳐 지나가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조금이나 붙들고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같이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틀린 내용이나 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추가로 더 달아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